네. 우리 예배 시작할 건데요. 우리 여기 가운데로 이제 모여서 자리에서 앉아볼까요? 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유튜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1등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튼튼한 몸과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옆 친구랑 선생님이랑 반갑게 안녕하냐 인사해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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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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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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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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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반가운 마음에 담아서 더 크게 안녕, 안녕 인사해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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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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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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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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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많이 들어오신다 함께 찬양해 함께 기뻐해 마음 다해 온몸으로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해 빰빠바바바밤 나팔이 크게 불어서 딩딩가 딩가 딩가 비파와 수배를 타며 날마다 할 거예요. 준비 동작 다 기억하죠? 친구들은 크게 같이 불러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유튜브 챙기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제 정돈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모두 이 더운 여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고 멋지게 이 여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 모두를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예쁘게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성령님 이곳에 와주세요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령님 이곳에 와주세요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쉿, 쉿, 조용히 쉿,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쉿, 조용히 쉿,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을 준비 됐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성경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외웠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유희와 함께 외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소인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래요.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맞아,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헬라 사람이 그곳으로 가까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헬라 사람이 우리 유대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오는 거지?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는 유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 아저씨예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러 일을 하는 작은 종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아저씨들이 이야기했어요. 저기 구석으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졌어요. 돈이 많은 부자 아저씨들이 일하는 어린 종을 무시하고 함께 가까이 예배드리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지금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니 여자는 가까이 오지 마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남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 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이가 많고 적고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처럼 서로서로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이거 노래 이제 다 외웠어요? 진짜로요? 맞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남자, 여자, 돈이 많고 적고를 다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돈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남자를 사랑하신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귀여운 이 친구는 몽골에서 온 친구래요. 그런데 몽골에서 온 이 친구도 누가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저기 먼 케냐라는 나라에서 온 이 아저씨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 아저씨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저기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온 나이가 많은 백발의 할아버지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전통 악기인 소고를 들고 있는 우리 믿음이가 있어요. 믿음이는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믿음이도 누가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남자, 여자 모두 다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볼까요? 형아, 누나, 언니, 오빠, 동생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 한번 봐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꼭꼭 잊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껴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로 해요. 우리 전사님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무릎, 가슴에 기도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 여자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믿음의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기도선, 기도 무릎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유치부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또 기도하는 곳이 주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임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또 유치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용기 내고 힘을 얻으며 이 시간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치부 가족들에게 힘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 약하든 강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어리든
장성하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